대통령이 얼마나 클지를 상상을 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손 한번 잡아드렸습니다. 제가 특별히 더 드리는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. 법무부 입장에서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반문면조 퇴렴입니다.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가 이런 일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장관님, 네. 저는 제 식구들을 6명이 졸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.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. 물론 한 사람이 개인의 범행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변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?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제도 개선을 할 그런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시는 찾아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좀 애석하고 예, 물론 그렇겠죠. 예.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좀 있어야 될 거라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당하신 말씀입니다.